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80% 이상의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이민자 사회에는 불안감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.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범법자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후 추방 대상자로 확인되면 ICE 측에 인계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러나 최근 공식 발표도 없이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가 일제히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등 많은 비난과 논란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 3일 업데이트한 가입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프로그램에 가입한 카운티는 전국 3,181곳 가운데 2,590곳으로 81%의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커네티컷에서는 100%의 가입률을 기록했고 켄터키, 미네소타, 그리고 몬태나, 네브라스카, 워싱턴주에 있던 미가입 카운티들도 모두 가입했습니다. 그러나 뉴욕주는 지난해 6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탈퇴 선언 이후 신규로 가입한 곳은 없는 상황으로 50%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